연말이 되긴 한 모양입니다. 연말 정산 얘기가 드디어 또 시작이 됐습니다. 연말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좀 조금씩 바뀌죠. 이를테면 혜택이 새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혜택이 일몰이 돼서 즉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 정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실 꼼꼼히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오늘 연말 정산 얘기를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정연태 세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. 세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정연태입니다. 예. 뭐 너무 네.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연말 정산을 좀 잘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? 네, 일단 연말 정산을 잘 하게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라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각종 공제 항목들이 뭐 소득 공제, 세액 공제, 뭐 감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증빙을 잘 챙기느냐, 또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. 이런 경우에 뭐 부부 중에서 어느 부분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분한테 밀어주면요. 둘 다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받으면 안 되죠. 뭐 그런 경우에는 예. 더 이제 세금적으로 혜택이 돼서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요 기간만 잘 챙긴다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만 한번 잘 해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당한 부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. 예. 그러면 네. 이제 세무사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바뀌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이번에 좀 바뀐 거를 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뭐 되게 많이 네.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이제 도둑 공제가 있는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네. 전통시장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그 공제를 30%밖에 안 해줬는데 올해는 요 공제율을 좀 올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요 공제율이 높았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대중문화예술을 뭐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후원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도서나 공연 지출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30%나 소득 공제를 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새로 신설됐다라는 것이죠. 이런 거 책 사는 거하고 저 공연 보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크겠네요. 네, 혜택이 좀 상당히 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소득 금액 기준이 이제 수익 금액 기준으로 연봉 기준으로 예. 7천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, 예. 이렇게 연봉이 좀 7천만 원 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 한 10% 정도 안에 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예. 이런 분들은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네. 당신들 정도까지는 좀 혜택을 줄 수 없다.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뭐 이제 신입사원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또 이제 머리를 쓰기 위해서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글쎄요. 챙겨볼 필요가 있고 또 예. 한도도 1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려가지고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. 예. 그런 공제들을 잘 활용하면은 네. 세금 공제 혜택을 누려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특히 예.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는 감면을 70%만 해줬는데 세금 낼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90%로 이게 상향 조정됐어요. 물론 이제 감면 한도가 있긴 해요. 150만 원까지 이제 감면 한도가 있긴 한데 150만 원을 이제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감면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아마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 중에서 뭐 150만 원 이상 이렇게 세액 감면을 받을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. 대부분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면 이런 감면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또 뭐 소득공제 관련 말고 또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월세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예. 월세 10%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12%까지 공제를 확대하는 이런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잘 챙겨 보시면 아마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러게요. 근데 네.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좀 뭐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? 네, 줄어드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. 그 수익 금액 내지는 이제 자기 연봉의 이제 7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배제가 돼버렸다라는 부분이겠죠.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많이 글쎄요. 납부를 해야 되는 오히려 이제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.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
노블레스 오블리주 좀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좀 내도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. 그래서 이 7천만 원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월세 예. 아까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7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요 10% 뭐 12% 이렇게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한 푼도 안 해줍니다. 그러네. 그럼 뭐 이런 분들이 뭐 월세 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세 살 수 있는데 하나도 공제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예. 또 뭐 도서 이제 관람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천만 원 넘으면은 한 푼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불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. 그러게요. 근데 사실은 네.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게 사실은 뭐 방향은 맞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세무사님 네, 말씀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네. 정의원태 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